분석 작업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및 정렬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분석 작업 정렬로 저장된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분석 작업에서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이용해서 입력에 제한을 두는 거죠. 범위는 L4부터 L6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준을 가지고요, 정렬하는데 지원 부서를 기준으로 총무부, 기획부, 영업부라는 기준을 사용자가 등록하셔서 이 순서대로 정렬해 놓으시고요. 같은 지원 부서라면 두 번째 총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큰 숫자부터 데이터를 정렬해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데이터 정렬의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엑셀 화면에 오셔서요. 분석 작업 정렬이란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예제와 정답 시트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예제 시트의 위치를 E4부터 E17까지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고요.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입력받는 값을 좀 제한을 두고자 하는데 목록을 만들어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목록의 위치는 총무부, 기획부, 영업부라고 입력된 L4부터 L6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이제 범위 정한 영역에 커서만 갖다 놓으시면 세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없는 부서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부, 홍보부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두셔도 되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렬의 기준을 지원 부서를 선택하되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사용자가 내가 순서를 정하고 싶습니다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요. 오른쪽에다가 먼저 총무부 입력하고 엔터, 기획부라고 입력하고 엔터, 영업부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제가 입력한 순서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총무부, 기획부, 영업부로 정렬하겠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정리가 끝났다면 기준을 추가해서요. 총점을 가지고 높은 점수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내림차순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부서별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정렬된 상태에서 총무부 안에서도요.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하고 나서요. 유형 정답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맞게 작업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